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이런 음식 발효되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발효됩니다. 자, 오늘 발효 주제는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 발효됩니다. 자, 아로니아 좋다는 거는 뭐 사람들이 다 압니다. 지난 한 4, 5년 동안 온데 아로니아 뭐 좋다 하는 그런 방송도 뭐 엄청나게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에서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아로니아 뭐 좋은 점, 아로니아 먹으면 뭐가 좋은데요?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한 수만 개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로니아 좋다는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로니아를 먹으면 좋다는 건 알면서 사람들이 잘 안 먹습니다. 그렇게 잘 안 먹으니까 아로니아를 농사하시는 분들이 뭐 그저 잘 안 팔려가지고 아로니아 나무를 벤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작년, 재작년 뭐 그때는 아로니아 가격이 완전히 그냥 폭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실제 농사할 때 그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제 그런 가격으로 이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안 먹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로니아를 갈아가지고 한번 먹어보십시오. 믹스기에 갈아가 먹어보십시오. 맛이 어떻는가? 굉장히 떫어요. 예, 그 떫은 맛 때문에 아로니아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로니아를 먹으면 좋다는 건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예, 떫은 맛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로니아를 동결, 요즘은 이제 동결 건조해가지고 이제 아로니아를 동결 건조한다는 거는 동결 얼어가지고 그다음에 건조 말란 겁니다. 그러니까 얼어가지고 말룽 아로니아를 얼어가지고 말룽 게 아로니아를 동결 건조한 분말입니다. 그 요즘은 그 마트 가면 아로니아 동결 건조한 분말이 나와요. 분말. 그 분말을 또 이제 오렌지 주스나 뭐 이런 데 타 먹으면 좋다 그러는데, 그래도 떫은 맛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많이 타지를 못하고 좀 애밖에 이제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딱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아로니아 좋다. 다 알아요. 예. 근데 왜 안 먹어? 아로니아를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농가들도 많이 팔아서 좋고 가격도 좀 높아서 더 좋고.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먹어? 떫은 맛 때문에 그래. 예. 그러면 그 떫은 맛을 없애려고 그러면 그게 뭐 우리가 뭐 이것 첨가하고 저것 첨가하고 그거는 그냥 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마치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 떫은 맛을.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해봤는데 아로니아를 발효를 시켜봤습니다. 발효. 이제 그 발효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 아로니아를 청으로 이제 청은 이제 설탕을 넣는 거죠. 그래 지금처럼 이제 설탕을 무지막지하게 뭐 아로니아 10kg에 설탕 10kg 넣고 이런 거 아니고 설탕을 절반 이하로 넣습니다. 넣으면서 이제 발효를 시켜보기도 하고, 또 아로니아 가지고 고추장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로니아 고추장. 그리고 아로니아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술도 만들어봤습니다. 아로니아 술. 그리고 아로니아 가지고 발효식초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발효 실험을 지난 한 3년간 쭉 해봤습니다. 해보면서 얻은 결론은 아로니아 발효 무지 잘 됩니다. 무지 잘 됩니다. 그리고 아로니아를 발효하게 되면 그 발효 과정에서 아로니아의 그 떫은 맛 있잖아요.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고 아로니아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확산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 떫은 맛이거든요. 그래서 그 떫은 맛이 잡힙니다. 어떻게? 새콤 달콤한 걸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로니아 술을 아로니아 발효하게 되면 이제 그 일단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게 되면 술이 되잖아요. 이제 그 술을 마시면서 느낀 첫 소감이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좋아하는 술이 체리 브랜드입니다. 체리 브랜드. 체리 맛 있잖아요. 예, 그 브랜드. 체리 가지고 술 만드는 거 체리 브랜드 술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맛있거든요. 예, 되게 맛있기 때문에. 근데 아로니아를 가지고 술을 만들면 체리 브랜드보다 더 맛있습니다. 새콤달콤하면서 더 맛있습니다. 떫은 맛 거짓말처럼 없어집니다. 아예 그냥 싹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로니아 식초는 식초 맛이에요. 예, 그렇게 뭐 술처럼 그렇게 맛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 청은
이제 설탕을 절반 이하로 사용하다 보니까 발효 이제 설탕을 절반 이하로 사용하게 되면 상하죠. 네, 상하기 때문에 이제 발효 종자균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제 유원 프루스균이라고 발효를 잘하는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발효 종자균입니다. 이제 요 균을 넣어주는데 많이 넣어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전체 무게가 만약에 10kg다. 이제 전체 무게가 10kg다 그러면 1kg에 요렇게 요게 1g이거든요. 1g인데 요거 두 스푼. 이제 1kg에 두 스푼이니까 2g 넣어주는 겁니다. 2g. 그러면 10kg 같으면 요걸로 몇 스푼입니까? 20스푼이죠. 그러니까 20g만 넣어주면 돼. 1kg에 2g 정도만 넣어주면 설탕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로니아를 이제 청으로도 우리가 발효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알코올 발효를 일으킬 때는 이제 또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발효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식초 할 때도 또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 가지로 또 고추장 할 때도 또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옵니다. 아로니아 발효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내한테 문자로 보내 이러는데 제가 좀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그 담당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로니아를 가지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발효를 하겠다. 이러면 이제 제가 담당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드립니다. 소개를 시켜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담당자들이 대부분 다 발효를 굉장히 잘하는 발효 명장쌤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렇게 이렇게 하세요. 뭐 요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죠. 제가 명색이 대표라 그래도 사실은 아는 게 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는 이제 발효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발효 명장쌤이나 다른 그 담당 쌤들이 여러분들이 발효할 때 이제 그걸 계속 옆에서 이제 요런 현상이 생기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딱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아 그거는 요런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떡 찍어 보내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계속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완성품 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제대로 될 때까지 계속 도와주는 그 일을 담당 쌤들이 다 하시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저한테 막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자 오늘 주제 아로니아는 얼마든지 발효가 되고 그 발효 과정에서 뜰분 맛 싹 없어진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